고소한 전통 먹거리 소식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각인데요. 어머니가 지켜온 전통의 맛에 딸들이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남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남녀노소 좋아하는 남원의 오랜 맛, 부각이 색다른 매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각으로 하나 된 가족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겨울이면 부각 만들기로 바쁘다는 전북 남원을 찾았습니다. 아, 안에 누구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맞나? 아니, 제가 오늘 여기 네. 김부각 만든다고 해서 왔는데 네. 여기 중요한 재료가 있어요. 재료 여기가요? 네. 뭐가? 아니, 이거 대파가 있습니다. 에? 대파. 어머, 뭐 파릇한 진짜 대파가 있네요? 저희 김부각 중에 제일 저희가 중요시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대파가요? 대파가요? 네. 와. 이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저희 부각에서. 상상이 안 가는데요? 맛을 내는 이게 비법이 있는 건가 보네요? 이 대파는 부각에 바르는 찹쌀죽 맛을 내는 육수 재료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선 아버지 정우봉 씨가 1년 내내 농사짓는 대파와 양파, 마늘, 찹쌀 같은 재료로 부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뭐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기 저희가 작은 공장이지만 알차요. 대파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무슨 공장 같네요. 바쁘게 일하고 계시네요. 부각 만드는 첫 번째 과정, 먼저 육수를 끓여주는데요. 10여 가지 재료를 정말 아낌없이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육수가 어느 정도 우러나면 육수로 이 찹쌀죽의 맛과 농도를 맞춥니다. 동성으로 이제 끓여낸 게 이제 이 찹쌀죽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와. 이제부터는 기술이 필요한 작업, 이 찹쌀죽을 김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보기 엄청 쉬운데요? 저희 손 바쁘니까 얼른 해보세요. 아, 그래요? 아, 말하지 말고 해요. 바쁘니까. 네, 손이 말을 해야 돼요. 이 김에 찹쌀죽을 고르게 또 빨리 바르는 게 관건인데 생각만큼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김이 젖으면 바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아우, 잘하고 계십니다. 김을 여기에 수분이 있는 데도 오래 놔두면 김이 눅눅해지고 쪼그라들어요. 아,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또 기술이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좀 더 이제 속도감을 내서 하는 거죠. 아이고, 잘하시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발라주세요. 어머! 어머, 그거 뭐예요? 천연차예요, 이게.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손자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어머니 김재남 씨가 만드는 부각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 세 딸이 손을 보태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천연초뿐만 아니라 치자와 클로렐라로도 색과 영양을 더합니다. 빛깔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네요. 제가 옆에서 네. 보니까 막내라서 그러신지 조금 좀 느리게 하시네요. 저는 지금 혼나면서 신입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거를 맛있게 먹기만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힘드네요.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아시겠네요?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년 넘게 어머니 곁에서 일을 도와온 둘째 딸 경선 씨는 이 삼색 부각에 견과류로 고명을 올린 꽃 부각을 만들어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꽃 부각이요? 특별한 날 특별한 손님들이 주문을 한 걸 거고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맛있는 참깨만 뿌려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그분들께도 좋은 상품이 되게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 이렇게 예쁜 꽃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미 봄이 왔네, 봄이. 아, 진짜 꽃이 피었네요. 네. 봄이 찾아왔어요. 오, 예쁘다. 이 찹쌀풀을 바른 부각은 건조 과정이 필요한데요. 물기 없이 마르도록 기다리는데 사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과거 섬진강으로 김과 소금을 실은 배가 드나든 덕분에 이 부각을 만들어 먹는 집이 많았다는 남원. 덕분에 남원은 지금도 전국 이 부각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농가 소득을 얻고 있는데요. 오랜 이야기를 간직한 남원 부각, 저도 이제 맛을 볼 차례입니다.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만 기다렸죠. 네. 아유, 소리가 맛나게 들리네. 아유, 정말 고소하죠. 우와! 굉장히 그냥 한입 깨물었을 때 고소하고 구수하고.
많아서 좋은 건 정말 짜지 않아서 네네. 와 진짜 간식으로 그냥 하나씩 그냥 집어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맛이네요. 할머니한테 듣기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김을 이렇게 타지로 가서 일을 하고 올 때 김을 한 돌씩 가지고 왔는데 오다 보면 장거리다 보니까 눅눅해지고 상해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거를 말려서 고춧가루에다 버무리고 말려서 먹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양한 부각으로 푸짐한 한상도 차려주셨는데요. 먼저 천연 재료로 색을 낸 삼색 김부각이고요. 아몬드와 잔멸치를 올린 아몬드 멸치 부각. 이런 부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추와 견과류로 꽃 모양 장식을 한 꽃부각입니다. 이건 다시 봐도 예쁘네요. 네, 마지막으로 황태 껍질에 찹쌀풀을 발라 튀겨낸 황태 껍질 부각입니다. 가족의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김부각 한상입니다. 정성이 아니면 이게 진짜 차릴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지금 이 황태 부각이요? 이거 와 진짜 너무 기대돼요. 예, 황태 껍질 부각 맛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얼마나 그 고소한 맛이 날까 진짜 기대가 되는데 어머 냄새 완전 우와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그 맛입니다. 소리가 맛있다. 온 국민의 과자 그 새우맛 나는 과자 있잖아요. 야, 그 맛이 나면서 식감은 완전 이게 뭐라 사각사각 바삭바삭 아무튼 그런 야 이게 야, 진짜 궁금하게 만드시네. 네. 저희 이게 저희 반의 부각의 또 특화상품 꽃부각도 이렇게 예쁜 걸 어떻게 먹어요? 진짜 어머니 너무 잔인해요. 나 진짜 꽃을 내 몸속에 넣어버리다. 그래도 먹어야죠. 예. 맛있는 건 또 먹어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예뻐서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 아버지가 농사지은 재료와 어머니의 솜씨, 딸들의 아이디어로 부각을 만드는 가족. 방송으로 전하고픈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할머니, 엄마, 우리 저희가 3대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통적인 맛은 지금 지키려고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몇십 년째 단골이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보답으로 더 열심히 신선한 재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소함과 바삭함이 이제 막 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받아주세요! 화이팅! 오랜 전통의 맛에 특별함을 더해가는 남원 부각. 부각과 함께하는 이들 가족의 고소한 행복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